최대한 이것을 활용하세요인데요. 무엇을 활용해야 할지 바로 열어볼게요. 최대한 보건소를 말씀이세요. 아, 맞아요. 이 보건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 보건소가요 국가 예산으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의 복지 혜택이거든요. 그걸 활용 못하면 오히려 억울합니다. 왜냐면 보건소에 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간단한 진료도 하실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연이라든지 영양 상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진료비도 절약하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테크를 위한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요, 이쯤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가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서울의 한 보건소를 다녀와 봤습니다. 만나볼게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보건소 이용입니다. 과연 보건소에서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치료받으러 왔어요. 병원이 멀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로 왔어요. 검사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치료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는 일단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다 받으시고 검사 다 끝나시고 이제 물리치료만 이제 해도 된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경우는 그런 처치는 여기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치료는 가까운 보건소로 가도 되겠네요.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그 외에는 최대 1,600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의료 혜택은 바로 내과 진료인데요. 고지혈증하고요, 당뇨하고 그 약 처방을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그 외 연령은 최대 1,100원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보건소 내과를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의 선생님께 오랫동안 진료받고 같은 약을 계속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병원으로 가시길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 의료 혜택은 바로 기본 검사입니다. 주로 기본 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랑 소변검사가 있는데 혈액검사는 기본 CBC 검사, 그리고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수치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은 역시 무료, 그 외 연령은 최대 검사비가 1,100원이고요. 만성질환을 겪고 있지 않은 경우 최대 검사비는 5,930원입니다. 알아볼수록 돈이 되는 보건소 의료 혜택, 이젠 놓치지 마세요. 어머,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었군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기 다 있어요, 100개. 굉장히 몇 가지 나왔는데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치과 진료가 가능한데요. 아마 이게 촬영 갔을 때 치과 선생님께서 쉬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셨는데 치과 발치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이 발치나 어른들 발치. 예, 예. 그게 한 65세 이상이 무료이고요. 그렇지 않은 게 한 1,100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돼 있고요. 물리치료는 뭐 견인치료, 신경자극치료, 합핵치료 등이 있는데 약 2,000원 정도에 해결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65세 이상은 무료이고요. 너무나. 그다음에 게다가 이제 여러 가지 건강운동, 그실, 그다음에 니코틴 의존도 측정도 해드리고 무료 금연 보조제도 6개월치 그 무료로 이렇게 처방도 해드리고 또 뭐 무료 심리 상담, 건강 운동 교실, 또 영양 교육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보시면은 재테크에 큰 도움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몰랐어. 남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는 똑똑한 분들은 가시는데 솔직히 보건소는 이렇게 어르신들만 가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오늘 진짜 너무 반성 많이 되고 아이들 치과 진료는 꼭 보건소 가서 기본 검사를 싹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 가까운 보건소, 뭐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회사랑 가까운 곳만 가도 된다면서요? 금연 클리닉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반드시 제발 꼭 성공하세요. 제가 저 손가락 반드시 부여잡고 또 보건소의 그 박태원 아나운서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